제주 동부경찰서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홀덤펍 주인 47살 임모 씨와 이용객 등 20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. 이들은 지난 7일 밤 제주시 2도 2동의 한 홀덤펍에서 밤 9시 이후 카드 게임을 해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은 이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제주시는 해당 업소를 방역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.